유방암 예방법, 어떻게 하면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나요? 물론 조기에 발견한 것도 좋지만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겠죠.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유방암이 더 많이 걸리냐, 우리가 보통 유방암 위험인자라고 표현하는데, 유방암 위험인자를 잘 알면 그것을 피하면 유방암의 위험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유방암 위험인자를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유방암 위험인자, 제일 유방암 위험인자로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성 호르몬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이라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기도 한데요.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게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뜻은 생리를 하는 기간이 길다는 뜻입니다. 생리를 할 때 보통 생리 주기, 3주마다 하냐, 5주마다 하냐, 4주마다 하냐, 그런 주기 말고 생리를 처음 시작하는 초경부터 생리가 맞춰지는 폐경까지 그 총 기간이, 보통의 여성의 경우에는 13살에 시작해서 50세에 끝난다 그러면은 보통 37년 정도의 생리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더 일찍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 늦게 끝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초경이 빠른 경우, 또 폐경이 늦은 경우에는 결국 총 생리를 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초경, 13세 이전에 하는 초경, 55세 이후에 되는 폐경인 경우에는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중간에 만약에 임신을 하거나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생리를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 혹은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 그리고 고령의 나이에 출산하는 여성들은 또한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산을 하지 않는 대표적인 여성은 수녀님이시겠죠. 그래서 수녀님의 경우에는 실제로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서, 최근 현대 여성의 경우에는 30세 이후에 아이를 낳고 또 아이도 기껏해 한 명 정도 낳기 때문에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만인데요. 사실 비만은 여성 모든 암의 위험인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비만의 경우에 폐경이 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의 원료는 바로 피하 지방입니다. 그래서 피하에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결국 여성 호르몬의 레벨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더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비만은, 특히 폐경 후의 비만은 유방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이런 비만한 여성을 날씬하게 했더니 실제로 유방암의 위험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뭐 다음은 술입니다. 만병의 원인이죠. 음주를 하게 되면 역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여성 호르몬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금주하셔야 되고요. 오랫동안 경구 피임약 혹은 장기간 대체 호르몬 요법을, 폐경기 호르몬 요법을 하시는 여성 또한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 저희가 써놨어요.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이 있는데, 여기 써있지 않은 또 위험인자 중에 하나가 빛 공해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으면 빛이 계속 우리 눈을 자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밤에 잘 때 나오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 나오게 되면 사실 여성 호르몬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데, 멜라토닌이 안 나오게 되니까 여성 호르몬이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밤에 꼭 잠을 자야 된다, 되도록이면 빛 공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예방을 위한 수칙 말씀드리면요, 살찌지 않게 건강한 식이를 하는 것 중요하고요, 열심히 운동해서 자꾸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서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면 유방암의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비만하지 말아라, 건강한 체중을 꼭 유지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되도록이면 활동적인 생활습관, 일주일에 최소한 5회 이상, 30분 이상 땀나게 운동을 하는 그런 활동적인 생활습관을 가져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유방암 예방을 위한 수칙 별거 없죠. 별로 재미없죠. 그리고 특정한 음식을 먹어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음식들이 유방암을 예방한다고 절대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유방암을 예방하는 수칙 의외로 간단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마음 다잡으시고 유방암 예방을 위한 수칙, 이것은 유방암 재발을 예방을 위한 수칙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때문에 꼭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방암의 진단입니다. 유방암을 예방하면 좋지만 예방이 어렵다면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유방암의 진단 방법을 저희가 말씀드릴 텐데요. 세 가지 방법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자가검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가검진은 하는 시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리 직전에는 가슴이 굉장히 불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풀어있는 가슴에서는 만져지지가 않거든요. 자가검진은 생리가 끝나고 나서 3일 뒤에 보통 저희가 하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생리 끝나고 나서 한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생리가 폐경된 여성의 경우에는 매달 첫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울을 보면서 양쪽 유방에 대칭이 있는지 혹은 피부 색깔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팔을 올리고 혹은 팔을 내리고 양쪽 유방의 대칭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양쪽 유방이 모두 다 동일한 가슴을 가진 여성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칭이 깨져 있다면 뭔가 의심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난달과 이번 달의 차이가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2단계는 서거나 혹은 앉아서 촉진하는 것인데요. 이때 만지는 방법이 이렇게 만지면 100%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지는 방법은 이렇게 만지는 것이 아니고요. 유방 벽이라고 생각했을 때 손으로 세 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벽을 눌러가면서 이렇게 만지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생각보다 세게 누르셔야 갈비뼈하고 이렇게 눌려지면서 혹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세 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셔야 되고 사실 가슴 부위는 꼼꼼하게 만져보셔야 되겠죠. 뭐 원을 그리면서 만지는 사람도 있고 4분의 1을 나눠서 만지는 분들 계신데 어떤 방법도 사실 상관은 없고요. 유방 부분뿐만 아니라 겨드랑이 그리고 쇄골의 위쪽에 있는 목에 있는 림프절 또한 만져봐야 된다. 세 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세 부위를 그리고 생리가 끝난 뒤 3일 뒤에 보통 그래서 저희 유방건강재단에서는 333 캠페인을 한 적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세 부위를 만지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유두를 짜서 혹시 피가 나오거나 혹은 노란색 분비물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우유빛, 모유 색깔과 같은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흔합니다. 그런 경우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요. 핏빛 분비물이 있거나 혹은 노란색 혹은 브라운색 분비물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누워서 촉진을 하면 조금 더 쉽게 혹을 만질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요 견갑골 밑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말아서 넣은 뒤에 촉진을 하게 되면 상당히 작은 혹도 만지기가 쉽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달팽이처럼 만지거나 지그재그로 만지거나 방사상으로 만지거나 혹은 4분의 1을 나눠서 만지는 방법이 유방을 꼼꼼하게 만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유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평소보다 왼쪽 유방이 크죠. 평소보다 굉장히 늘어졌거나 혹은 피부가 마치 귤 껍질처럼 보이는 경우 또한 염증성 유방암을 예상할 수가 있고요. 유두가 평상시엔 잘 튀어나와 있었는데 쏙 들어간 경우 역시 유방암을 예상할 수 있고요. 또 유두의 피부가 평상시와 달리 마치 습진 있는 것처럼 변했다. 팔이 부었다. 그리고 유두에서 분비물이 있다. 비정상적으로 혹이 만져진다. 그리고 겨드랑이나 쇄골의 위쪽의 림프절에 이상한 게 만져진다. 이럴 때 전부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고 유방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병원을 방문해 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자가검진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인데요.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 것이죠. 유방 촬영술이라고 부르고 맘모그램이라고도 부르는 것인데 정말 아픕니다. 정말 이거 찍다가 이렇게 기절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유방 촬영술은 정말 아픈 검사인데 사실 아프게 누르는 이유는 이게 누르면 누를수록 엑스레이 투과가 잘 되기 때문에 얇게 만들수록 더 유방암을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눌러서 찍는다라는 거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아프시더라도 꼭 유방 촬영술은 유방암 검진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 검사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방 촬영에서 혹시 이상이 있다면 보통 이제 유방 초음파를 하게 되고요. 유방 초음파에서 혹이 보인다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사실 대부분 총 조직 검사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혹시 총 조직 검사로 미흡하다거나 혹은 엑스레이에서만 보이는 경우에는 맘모톰이라는 방법으로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수술적으로 제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작은 혹의 경우에는 맘모톰으로 완전 절제하는 경우도 있어서 맘모톰이 상당히 큰 변화를 또 주고 있습니다.